40대의 평균 자산이 5억 6천. 그리고 특히 앞에 나이가 4자다.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오늘 갖고 계시는 분. 4자들은 자산은 좀 적을지라도 충분히 많은 기회들을 갖고 있고요. 우리 30대 이하와 40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소비 성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9세 이하 가구는 월 한 290만 원 정도를 쓰는데 40대에 딱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소비가 엄청나게 뜁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를 계속 늘리면 우리한테 해답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홍춘욱이고요.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주제로 하는데 특히 우리 4050 세대들을 이제 금퇴족을 만들어 보자. 금퇴족의 금이 이제 골드의 금입니다. 쇠금자가 아니고 진짜 금금자가 되겠습니다. 금금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 금금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나는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답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처음에 이제 금퇴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가장 뭐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 특히 그 1인 가구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빈곤율이 70%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두 가지겠죠. 그죠? 혼자 사니까. 저도 짝지 없이 마님 없이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슬퍼지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좀 달랐는데 요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인생에서 최대의 리스크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특히 마님이 요새 텔레비전을 켜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오면 꺼요. 뭘 보고 봤나 보니까 요새 그 이혼 상담 프로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보고 계시는 걸 보고 여보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혼자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하거나 또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역시 유대감이 좀 사라지는 데 따른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헤어진 커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이제 저걸 뭐라고 하냐면, 뭐, 그 1등부터 시작해서 이제 100등까지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제 소득을 저희들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저기에도 이제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1인 가구의 빈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빈곤율이 심각하고요. 특히 여기 숫자가 이제 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겁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한 건데 특히 이게 52라고 적혀있죠. 예, 이게 뭐냐 하면 76세 이상 고령자 중에 빈곤 인구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70%였다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도 76세 이상의 빈곤율이 52%에 해당되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축의 끝부분에 붙어있는 세 나라 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근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회주의 국가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이 여기에 있다는 건 참 슬픈 일이고요. 다음에 66세에서 75세 노인 빈곤율은 여기 31%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은 빈곤한 노후를 보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 OECD 국가들 평균을 보시면 12% 정도인데 한국만 32%라는 건 우리나라에 뭐 문제가 되게 많은 거죠. 왜 문제가 많냐? 이렇게 물으면 단적인 예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 채널이니까 편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되게 나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프리즘 사업하기 전에 저도 제가 KB 출신이거든요. 옛날 KB은행에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가 KB IRP 계좌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1%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금융 전문가들조차도
그냥 자동으로 넣어놓으면 좀 적당하게 위험 성향에 따라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조금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저희들이 가입했던 상품들의 대부분은 그냥 은행 예금. 이거 이제 은행 예금에서도 또 보면 그렇게 수익이 좋지 않은 예금들. 그런 예금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들이 대부분 2%,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이 2%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8%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 그 운용을 다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개선시키는 게 지금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어떤 모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퇴직연금을 이제 국민연금이 운용하도록 위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전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기관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연금에게 위탁 운용을 허용해준다, 수용한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 거고요. 저는 정말 저항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왜 가난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해방세대, 아까 지금 말씀드린 76세 이상 된 고령자 세대들이 바로 4,6년 개띠, 저희 어머님이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을 비롯한 그 해방 세대들이 광복 이후의 혼란이라든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다가 특히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이런 걸 수령할 때 10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이 전체 노인 중에서 19.2%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용돈연금이 대부분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되게 문제고요. 그런데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요 위에 있는 분들이 30년대생들입니다. 지금 80대, 90대 되시는 이 30년대생들의 노인 빈곤율이 얼마냐면 56%. 엄청나죠. 아까 봤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밑에가 뭐냐면 40년대 전반.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이 42년생이신데.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또 51%. 저희 어머님이 이제 46년 개띠. 여기 바로 40년대 후반에 출생하신 분들은 44%. 조금씩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 파란 녹색 선으로 가는 게 50년대 전반. 베이비붐 세대 바로 직전에 태어난 분들은 이제 30%가 안 되고요. 58년 개띠. 여기가 18.7%.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젊은 노인들은 괜찮은,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도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 이렇게 만나서 미팅해 보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전후로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49세에서 52세가 제일 많은데요. 그분들이 이제 깨친 거죠. 야, 이대로 가면 나 큰일 난다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한테 오셔서 상담도 하고 이제 제 카운셀링을 받는데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행인 건 이겁니다. 60세 이상 고령층들의 평균 순자산이 4억 8천.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39세 이하 가계에 비해서 분명히 우리나라 고령층들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어디다 투자를 하냐 하면 단독주택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이제 고령자 가구 전체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한 40% 갖고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46%를 갖고 계시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밑에 있는데요. 80세 이상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죠. 80세 이상 보시면 단독주택 거주하시는 분이 52%입니다. 지방의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참고로 우리나라 농민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 4%밖에 안 되는 2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서도 단독주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이 더 단독주택을 선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다음 페이지 문제가 돼 있죠. 예, 1986년 이후에 한국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1986년 이후에 전국의 아파트는 480% 올랐죠. 그러니까 1986년을 100으로 했을 때 584. 그래서 한480% 정도. 인플레는 그래도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이 얼마 올랐냐면 179니까 79% 올랐습니다. 물가가 한 3배 오르는 동안에 70% 올랐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금방 짐작이 가시겠죠? 예.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일수록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계시고, 그 단독주택을 팔아야 되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급증하겠죠? 제가 아까 80대 노인들의 51%가 단독주택 살고 계시다고 했죠.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어디서 오는지를 어떤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아,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감소하면 부동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 되게 많이 주세요. 제가 그러죠. 그 전체 인구는 줄어도 가구가 늘어나는 지역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다가 대세청, 대전, 세종, 청주 같은 그런 지역들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도 갔다 왔던 저기 아산, 천안, 오산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집들이 지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런 지역은 뭐 괜찮겠죠. 그러나 단독주택 쪽에서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질 것 같은, 상속용 물량들이 쏟아질 것 같은 상황인 거죠. 형님, 결국 그쪽에서 상속용 물건들이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단독주택 가격은 오르기가 어렵거나 빠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 올인하고 계시니까 저는 우리나라 단독주택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라고 보는 쪽이고, 특히 지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에서 여러 가지 뭐 연구들을 많이들 하는데, 이거는 하나은행 통계인데요. 전체 노인들 이제 또는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100분 중에서 8분 정도만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라고 답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의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제 노후 월 평균 생활비가 얼마인가 봤더니 308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정도를 쓰시는 분들이 좀 나는 평균보다 더잘 살고 더 풍족하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시작하면 바로 이제 우리나라 40대랑 50대, 우리가 4050이죠, 오늘. 타겟이 4050입니다. 39세 이하면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알 겁니다. 나이 한 살이라도 젊다는 게 얼마나 유리한가를, 특히 저기 아기 부부는 오늘 완전히 개탄 거고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개탄 거고요. 4050을 오늘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평균입니다, 여러분. 절대 나는 저 정도 갖고 있지 않아라든가 나는 저보다 많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40대의 평균 자산이 5억 6천. 평균입니다, 평균.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앞에 나이가 4자다.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오늘 갖고 계시는 겁니다. 뒤에 가면 다 나오는데요. 5자는 힘들어요. 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렇지 뭐. 4자들은 자산은 좀 적을지라도 충분히 많은 기회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40대, 50대가 비슷해요. 다 1억 4천, 5천. 그리고 전부 집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는 4억, 그리고 50대는 4억 7천, 4억 6천 정도 되는 그런 집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오늘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야기를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노후에 내가 60 넘어가지고 은퇴를 하면서 월300 정도 이상,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합니다. 지금부터 연평균 물가상승률 3%로 물가가 쭉 오른다 그러면 20년 뒤에는 한 600, 500 하겠죠. 그냥 복리니까. 예, 그 정도로 물가가 앞으로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감안한 어떤 금퇴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주택연금은 배제했습니다. 왜?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일단 보시면 3억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나이가 7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월 89만 원 정도를 받으십니다. 얼마 안 된다 싶은 돈이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시면 건강한 분들은 가입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90세까지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서로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걸 하면 더 좋을 텐데, 안 받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합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30대 이하와 40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소비 성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9세 이하 가구는 월한 290만 원 정도를 쓰는데 평균입니다. 1인 가구는 훨씬 적겠을 거고 3인 가구, 4인 가구는 많이 쓰겠죠. 평균입니다. 근데 40대에 딱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소비가 엄청나게 뜁니다.
그리고 50대에 피크를 치고, 완만한 피크를 치고, 60세 이상이 되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는 게 교육비 아니겠습니까? 저도 첫째 아들은 영어 유치원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때 엄청 비쌌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보내면서도 되게 부담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안 보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보냈겠죠. 둘째가 좀, 약간 피해를 보고 있죠. 첫째는 뭐든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 부모들이 하다가, 지나고 키워보니까, 아, 그렇게 효과가 없구나, 또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싶으니까, 그렇게 또안 보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강의에서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를 계속 늘리면 우리한테 해답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어떻게든 저축을 연령대, 특히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비를 갖다가 좀 억제하면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한국 주식이랑 미국의 그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갖다가 둘다다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요 차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보시면 2001년에 여기에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그 그냥 절대 금액입니다. 절대 금액으로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2024년 말이 되면 6억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20만 23년하고 9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 6배, 5배가 나는 어마어마한 포트폴리오가 바로 뭐다 하면 반반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반 투자 전략인데요. 이 반반 투자 전략을 여러분한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ETF 시장에 가서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기업의 분할 매수해주는 펀드가 바로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에이스 200 같은 그런 200 지수가 있습니다. 또는 히어로즈 200.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즈 200다 들어보셨죠? 이런 200에 붙어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꼭 TR이 붙어 있는 걸 사십시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TR이 뭐냐면요. 배당금을 받아서 내가 바로 인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시 주식을 자동으로 사주는 펀드를 TR 펀드라고 합니다. 이걸 토털 리턴 펀드라고 합니다. 이 토털 리턴 펀드. 그러니까 배우세요. 우리나라 전체 자산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코스피 200,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이 투자해주는 라이즈 200이나 코덱스 200이나 아니면 히어로즈 200 같은 걸 검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펀드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200으로 검색하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뒤에 TR 붙은 걸 사는 거죠. 그럼 얼마 한다? 1억을 살때 어떻게 한다? 5천만 원을 TR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해서 절반을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 그냥 별거 아닙니다. 미국채 선물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선물이라고 해서 무서우실 텐데 괜찮습니다. 이 선물이 뭐냐면요. 이자 받은 걸 다시 재투자해 준다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TR이랑, 그래서 주식에서는 TR 붙은 걸 사면 되고요. 채권에서는 뒤에 선물 붙은 걸 사면 됩니다. 이런 걸두 개를 사는 거죠. 그래서 얼마씩 산다? 5천만 원은 한국 주식에 붙어 있는 코스피 200 TR을 사고 또 나머지 5천만 원은 미국채 선물을 사는 거죠. 검색한 것 중에 제일 거래량이 많은 거 사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으면요.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트 단지를 이야기할 때 최근에 아파트 단지의 인기나 이런 걸 보면 3,000세대, 4,000세대, 5,000세대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거 보셨을까? 왜? 2022년 같은 폭락장이 왔을 때에도 팔수 있고 또 급등장이 오더라도 살수 있는 시장에 언제든지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잘 되고 거래 대금이 많은 ETF를 사세요. ETF가 뭐냐 어떻게 물으실 텐데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게 ETF다. 그래서 검색창에서 코덱스 200, 뭐 에이스 200 이렇게 검색하시면 금방 다 나오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증권사 점포에 가셔가지고 이거 반반 사주세요 하면 다 사줍니다. 수수료가 좀 들죠? 그러나 그 수수료 대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내가 이 가격에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혼자서 매매를 할 때.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에서 이제 당연히 이걸 통장을 쥐고 계시는데요. 저희 아내가 맨날 오빠 오늘 좀 사야 될것 같지 않아? 그래요. 사. 얼마에 살까? 에이, 그냥 저기 시장에서 팔겠다는 사람 가격에 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또는 MTS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증권사 오프라인 점포라는 게 그래서 있다. 가서 수수료 좀 드린다고 생각하고 가서 편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펀드의 절반 그리고 미국채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의 절반 반반 사주세요. 가격은 선생님이 좀 알아서 잘 사주십시오. 하고서 예, 그냥 문화상품권이라도 하나 드리면 얼마나 잘해주시겠습니까? 그죠? 기분 좋게 매매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